웃겼는데. 어, 나 그때가 존나 웃겼어. 어, 어. 근데 형들 이렇게 했으면 3대3으로 나눠서 갔던 것도 괜찮긴 괜찮았을 것 같아. 이거 얘기하면 좋은 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내가 뭐 사람 있었잖아. 공개 안 하고 다시 왔을 때 없어졌었어. 맞아. 없어졌었어. 형 똑같은 말 했던 게 아까 사람 있고 다시 갔는데 없었어야 돼. 없었어야 되고. 아 근데 진짜 리얼로 가서 안 가길 잘했다. 리얼로 해서 저 정도면은 괜찮았어. 진짜 짠 것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변형태신가? 진짜 너무 고맙네 진짜. 변형태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 공부 경험 나락이. 아 나 우참 존나 웃기네. 아 씨발 존나 웃겨 뒤집어했네. 우참 좀 웃기지 않았어? 이 형 그것도 안 웃더라. 어? 난 너가 웃겨. 너 우참했을 때 존나 웃겼는데. 자 일단 돌아오는 시간이 100몇 킬로였으니까 또 1시간 20분 내지 30분?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이거야. 아까 도착을 했어. 1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게스트 기다린 거야. 변형태 씨 기다린 거야 내가 봤는데. 맞아. 그리고 이제 4시가 되기 10분 전이니까 우리가 이제 또 다 도착하면은 거의 아침 다 돼간단 말이지. 맞아. 우리가 잠방을 근데 솔직히 준비를 해놓긴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여기서 오는 것도 기다리고 나서 그때 또 자기 시작해버리면은 우리 방송 언제 시작해? 맞아. 불침번에다가 저희는 1시간 반에서 뭐 2시간 뭐 충분히 먹일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놔야 이게 돌아가 여러분들. 맞아. 이건 진짜로 계속 쳇바퀴가 굴러갈 것 같아. 그니까 맞아. 그러면 우리는 잠을 잠방을 잡시다. 잠을 자고 어? 지금 자. 아니야 형, 아니 지금 민심은 그거 아니야. 어 지금 자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지. 토스를 받았을 때. 지금 자란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면 뭐 좀 더 해요. 예. 아 네 뭘. 자기는 자야 돼. 자긴 자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뒷심이 좀 부족했잖아. 오늘은 이제 끝까지 한번 이번 24시는. 내일이 더 대박이야. 아니야 형 그때도 뒷심 괜찮았어. 계속 어제 불구하긴 했어. 오늘 나 이번에도 울고 싶어. 나 울어서 민심 좀 살았잖아. 아니 근데 아니 진짜 24시간 계속 쳇바퀴를 돌려 오디오를 계속 채운다는 거는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해주니까. 아 진짜 어몽어스 괜찮으면 해도 되고. 나 저는 DJ들 싹 다 불러서. 저는 상관없어 여러분들. 그럼 써도 되잖아. DJ들이랑 10명이나 있어야. 7명 구하면 되지 오면서. 아 근데 한번 시작하면 두세 시간 걸려? 아니야 근데 그냥 바로 쪽내도 돼. 하다가 쪽내도 돼. 근데 그래도 한 시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약간 이해될걸? 한 시간 정도는 해야? 하려면 이해가 걸려. 이해가 그래도 우리 그러면 다 올 때까지 방송할 거지. 아니면은 어몽어스를 가져가는 거 아니면은 형이 그 어차피 카페 보고 글 보면서 우리가 같이 토론하는 것도. 아 형이 이슈. 아, 오늘의 이슈도 괜찮고. 형 그거 좋아하잖아. 아니면 BJ들한테 뭐 키워드 우리가 듣기 뭐 이런 것도 해도 괜찮고. 그래. 그 그래. 세 개 중에 하나.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그냥 물타기는 하면서. 어차피 반반이니까 그냥 우리가 해서 하면 봐. 시청자들은 올 때 동안 봐. 오케이.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하자. 자 편안을 자. 오슈가 괜찮을 것 같아. 오늘의 이슈. 오늘의 이슈로 가. 형이 약간 주도하에 우리가 좀 약간 옆에서 좀 씹으려주고. 자 여러분 형, 일단은 저쪽 방송 꺼졌고 그리고 빼자. 이거 요가매트 빼야 돼. 이거 빼고 편하죠. 쿵쿵 안 되면은 요가매트 철거하듯 쿵쿵만 했어. 뛰는 거 맞으면 괜찮아. 뛰는 거 맞으면. 아니 약간 사실 그러니까 좀 약간 에피소드 얘기해주면 경찰분이 오셨어. 오셨는데 우리 상황을 보더니 이 정도면은 이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시고 가셨어. 아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 너 이사 잘못 온 게 아래 층에 계신 분이 좀 너무 예민하신 거야. 거야. 많이 예민하시네. 이 두께가 진짜 여기 이만큼 돼 있거든요. 거의 한 20cm? 방음 부스가? 좀 많이 예민하셔. 솔직히 우리는 진짜 저 버선발로 다녔어요. 이렇게 다니는데. 형 카페 들어가서 보죠. 오늘의 이슈?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아니 이어폰 안 껴도 돼. 부금만 그냥 좀 여기 다 하실 수 있어. 오케이. 저기 한 거 살짝만 틀어놓고. 자 그러면은 어디로 화면 어떻게 나오게 해야 돼? 화면 여기. 오케이. 나 이거 처음 해본. 나 약간 항침마당 꽃침마당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아 그런 느낌이야? 그런 건 해봤었는데. 형 방 좀 바꿔줘. 나 카페 이거 처음 들어가봐 형. 가는 거 보는 형 들어가는 거. 오케이. 자 그럼 방제를 비글즈 오늘의 이슈 남수코 녹수 오늘의 이슈 철구 복귀 중 뭐 어쨌든 철구 이렇게 대기 중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왜, 왜, 싸우지 왜, 마시고 왜. 오늘의 이슈로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의 이슈로 깔끔하게 가면 되잖아. 하다가 진짜 분위기 아닌 것 같으면 틀게요. 그래요. 예. 자 이거 있고 뭐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이야기 어디 있어? 여기. 아 여기. 네. 자 오늘의 이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어떻게 넘겨? 탐방 여기 있어? 아니 밑에 이거 저거 스팀덱 사용하면 되죠. 스팀덱 탐방 밑에 앞에 옆에 이거? 오케이. 자 오늘의 이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띄워드릴게요. 이슈 채팅창 비글즈 우산 멜론에서 바로 듣기. 저 아직도 있습니까? 비글즈 우산? 언젠가는 역순하겠지? 그래 우리 작곡가들의 역작이야. 언젠가는 역순할 거야. 그럼. 자 오늘의 이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 편하겠다. 이런 거 다 올려주시네요. 아 진짜 편하긴해. 다른데 보는 것보다. 자 후방 야쿠 시스루 와 야무지다. 누구야? 와. 아니 이 정도도 가능한가? 아 뭐야 박진영. 와. 와. 아 나도 이런 게 좋아. 요즘에 나도 잘 몰랐는데 나도 이런 게 섹시하더라고. 시스루. 그지 시스루가 약간 좀 진짜로 그런 누구예요? 게 있습니다. 누구예요? 연예인이야? 몰라. 나 시스루의 섹시함을 느꼈어. 근데 확실히 아무래도 좀 우리 카페가 남초화돼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이런 이런 사진이 이건 조금 예 자 이런 사진이 좀 많네. 아무거나 눌러도 그 관련 괜찮지? 상관없어. 우린 막 아무거나 누르면서 좀 얘기 나눌 만한 거 있으면 가는 거지. 야, 싸이월드가 지금 임금 체불돼가지고 지금 폐업했다 그래요. 대표가 임금 체불로 그래가지고. 근데 싸이월드가 어찌 보면 진짜 SNS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1세대, 인기였긴 했어. 우리나라가 1세대였어. 근데 그놈의 미니미니 뭐니 배경음악이니 하나하나 다 돈 주고 사야 됐어가지고 여러분들 솔직히 싸이월드가 진짜 근본이었었는데 얘네들 좀 우리나라는 좀 뭔가 좀 우리나라에서 말라 그러면은 너무 약간 좀 싸이월드의 약간 좀 그 부급 배경 알죠? 그지. 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네 가짜 사나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가짜 사나이가 이제 2기가 벌써 예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나올 텐데 이게 지금 멤버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은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BJ 분들 쪽 계시고 이번에는 그 이제 원래 계셨던 분이 예 이근 대위셨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교육대장 오스카님이라 그러고 일단 생긴 것부터가 약간 불독상 진짜 좀 약간 좀 빡세게 예 빡세게 가르치실 것 같은 그런 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다른 나머지 분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특별과정 그대로라고 이번에 근데 영상 보니까 진짜 대박이더라.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 와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이번엔 몸 좋은 사람도 그렇게만 돼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빡세게 할 것 같은데 이번에 프리뷰 영상 보니까 대박이야. 개빡세. 아 감방님도 어서 오세요. 창현이 형 어서 오세요 형님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창현이 형 전화 한 대 받을게요. 오케이. 스피커폰 해드려요. 예 네. 여보세요. 설구 저기 병원에다가 데려다 주고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 손 마취하고 뭐 하고 하면은 한참 걸릴 것 같아.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일단 우리가 연세까지 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거든. 네. 뭐 수속하고 응급실 가가지고 바로 안 돼. 네. 형 우리 걱정하지 말고 철구 잘 저기 해줘요. 일단은 3시간 정도는 생각해야 되니까 참고해줘. 네. 알겠어요. 네. 야, 그래도 부상 투혼이야. 아, 맞아. 이건 진짜 맞아. 부상 투혼이야. 진짜. 부상 투혼이야. 부상 투혼. 네. 예. 자, 저희는 일단 계속 진행하던 방송 계속 진행하면서 네, 예, 멤버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가차사나 2기가 이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1기 때 10배라 그래요. 무사트 특별 과정 그대로 했다고. 그리고 유튜브 아차랑 카카오 TV까지 공개되고 CGV에서도 개봉 예정이라고. 이 정도로 퀄리티가 진짜 CGV에서도 공개를 한다고? 이 정도면은 야 친구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CGV 가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CGV 영화로 나온 CGV 영화관에서 나온대. 와 대박 아니야 CGV는? 와 몇만 관객 좀 예상함. 우리가 근데 이게 진짜
그 가짜 사나이가 규모가 존나 커. 맞아, 이 맞아. 광고 비용도 엄청나게 받았을 거고 올해 있었던 모든 그 유튜브 이슈 중에 가장 1위이지 않나. 진짜 그래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고. 아, 근데 영화관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로 많이 보기 때문에 영화관에서도 그치. 많이 볼까 모르겠다. 나는. 자 다음 한번 또 슬쩍 볼게요. 채팅창 살짝 옮기고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다음 한번 슬쩍 보겠습니다. 네. 레드벨벳 슬기는 쓱 보고 예 일단 요런 거는 패스. 아 좋아하는 연예인 있나요? 저는 이제 레드벨벳 나는 예. 이하린. 아 이하린이네. 아이린. 레드벨벳 레드벨벳 아이린 씨. 코트 형은 나는 슬기가 좋겠다. 슬기가 좀 약간 무쌍에다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제니 제니도 좋고. 자 한번 쓱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 약간 귀염상 좋아하구나. 아 어떻게 아이린이 그거야. 아니 약간 좀 섹시보다는 약간 귀염에 더 가깝긴 하지 그래도. 그런가? 너무 이쁘긴 하지만 아이린이 그래도 약간 과즙미라 그러지. 그런 게 진짜 좋긴 해. 부금 뭐 아무거나. 자 부금 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청순 맞아. 전성기 정말 제목이 전성기 타이슨을 제압 가능한 전설적인 한국인 선수 김동현? 제 축 태권도 선수 진종만 씨. 아 진종만. 하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총 한 방이면 가. 아니 근데 강호동 씨가 그렇게 싸움 잘한대. 옛날에 받았어. 진짜. 그리고 3대를 3대 700 뜬대. 3대 700. 와. 자 그리고 좀 다음 계속 이제 이어나가서 좀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오 가짜단이 좀 패치고 이동국 씨 큰딸이 이렇게 많이 컸다고. 어? 이동국 씨 축구선수 이동국 씨 큰딸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뻐요. 아니 그 슈퍼맨이 그래 그 거기 프로에서 그분이 이분이라고? 나 솔직히 연예인 딸 유명인 딸 중에 제일 이쁜 건 최현석 씨 딸. 최현석 그 셰프 최현석 알지? 최현석 딸 치면은 진짜 이쁘더라. 진짜 이분 와 대박이지? 와 뭐야 괜찮지? 아, 연예인이네. 괜찮지가 아니라 연예인급인데? 그래 진짜 예쁘다니까. 키도 존나 크다는데? 자연미이다 딱 봐도. 그래 최수종 딸 형 최수종 딸 최수종 딸? 맞아 하이라씨랑 점점 닮아가면서 약간 좀 하이라인 줄 엄마 얼굴 슬슬 나오죠. 와 근데 뭔가 좀 최수종 씨 눈빛이 약간 좀 건들면 죽을 것 같은 약간 건들면 뒤진다 약간 이 마인드네.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유전자는 어쩔 수 없어. 유전자는 어쩔 수 없어. 유전자는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아 디즈니 틴커베리 이거는 약간 좀 패스. 뭔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점프녀? 와. 아 대만 여자래. 대만 여자. 이거 약간 아프리카 오면 씹어 먹는다 일등. 그지. 이렇게 띄워주기만 해도. 확대 한번 해주지. 컨트롤로. 아니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말고. 해 좀 더 줘. 아 근데 여기가 그 무슨 방? 아니 크게 보려고. 아니 무슨 방이라고요? 여기? 예. 네. 뭐 무슨 방? 아 여기 봐. 오늘의 그... 이슈 방. 아 오늘 이슈 방이야? 오늘의 이슈 카드 저기 이거 이슈들. 야짜리 뭐 야짜리 왜 이렇게 웬만한 사이트 다 씹어 먹네. 야짤 갈 필요 없이 형 약간 여기 딱 오늘의 이슈 딱 들어오면 되네. 아무래도 좀 남자 저기들이 많다 보니까 남초 사이트라서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왠줄 알지 여기 맨 인터넷 세상에 사는 이유를. 이걸로 다 보는. 세상을 이걸로 다 보는 거야. 이거 보지. 세상을 다 이런 걸로 들어보고 재미없는 거는 바로 패스할 테니까 좀 넘겨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근히 많은 여자들이 남친에게 빡치는 자 게임 중 나는 기다렸는데 아 진짜 얼른 자 이런 뭐야 이 씨발 이런 거 좀 올리지 좀 마. 노잼이야. 존나 저렇게 하면 빡치긴 하지. 아 빡치지. 근데 난 게임 할 때는 약간 좀 건들면 안 된단 말이야. 나 이거 우리 비글즈에서 한번 해볼까? 계란으로 아 랜덤으로 이렇게 아 대가리 맞기. 아 내일 한번 해보자. 아 내일 한번 해보자. 콜. 위에다 던진 다음에 괜찮은데 이거 재밌겠다. 내일 한번 합시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누구야? 이 소룡이야 전화 왔다. 소룡이? 잠깐만요 여러분들 전화 와서 캠방으로 불러줘. 단독 한 번만 봐주세요. 오케이. 아니 해도 돼 진행해도 돼. 단톡방 우리가 하고 있을게. 단톡방 한번 봐봐봐. 뭔 내용인지 보고 내가 봐야지. 보여줄게. 형 이거 진행하고 있어. 왜?
아 주작이라고 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이거 솔직히 어, 형들 아까 그 살 찢어진 거 다 막 방송하면서 어, 보여줘가지고 진짜 이걸 주작이라고 한다고? 이거 주작 아니야. 이거 주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인방개가. 근데 이거 보여줘도 되나 이 정도면은 안 돼, 싶었는데 아, 이거 이건 안 돼. 극혐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극혐이 아니라 이거 너무 이게 불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혐자 어. 혐자리라서. 진짜 약간. 찐으로 다쳤어요. 찐은 맞아요. 네. 어. 어, 찐으로 다쳤어. 완전 찢어졌어. 이거 보고 주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철구가 좀 불쌍하다 이럴 때 보면 인정. 그지. 근데 워낙 주작을 많이 어, 쳐서 그렇게 주작을 할 수도 많이 있으니까. 쳐가지고 맞지 맞지. 네.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끼리는 네. 아무튼 무사 귀환하길 바라면서 예 재밌게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남자친구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 아 이게 왜? 아~ 뛸 때 약간 뛸 때 자세가 약간 아~ 이거 형 형 달릴 때 아니야? 나 아, 나 중학교 나 초등학교 때 저러고 달렸어. 아 이 손 이렇게 하면서 어, 아 진짜 저러고 달렸어. 저러고 무의식 중에 자기 달리는 사람도 있어. 아 진짜로? 진짜. 근데 그 달릴 때 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진짜 많다. 어 맞지 맞지. 걔 씹덕들의 코스프레래. 사실 이해 안 가긴 이게 하는데. 이게 일본 문화가 저기하고 일본에선 이런 그 씹덕 문화가 엄청 발달해가지고 이게 나이 많으신 지긋하신 어르신분들도 이게 만화나 이런데 느지막이 빠져가지고 예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옵니다. 야 코스프레 어. 어 솔직히 아프리카 감성은 아니야. 어. 트위치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하긴 하더라고. 아 근데 신기하긴 해. 일본 가 그 가보시면 어. 되겠나요? 어. 옛날 어. 그 코로나 터지기 어. 전에 그 옥 어, 어디죠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진짜 유명한 그 동네. 와 내가 이런 거 아, 우리나 있었잖아. 우리나라에서 가능했잖아. 씹어 먹었지.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선 바로 그거야. 난리나 아, 난리 난리나 난리나. 빤스를 찢어버렸네. 아이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키하바라 아키하바라 어. 영화가 사람 망쳐놔. 얼마나 걸리가서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석 달 정도 석 달? 그래 어차피 미군 놈 손에 죽을 거 내 손에 죽어. 암호책을 다 푸는 건 석 달 정도 걸리겠지만 한 단씩 한 단씩 대조해서 푸는 건 일주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루 죽었어 알겠습니다. 현지 프로그래머인데 이 장면 때문에 존나 빡친다고. 이게 아,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인데 그치, 그치, 그치. 비비탄총 자꾸 머리에 겨누면서 어. 하루 죽었어. 아 영화 장면 저기 해가지고 존나 아, 어. 어, 하루 죽었어. 자 아무리 연기지만 빡칠 수 있지.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 이근대이가 지적한 영화 아저씨의 고증 오류. 원빈이 이렇게 총 이렇게 그 잡고 이렇게 끌잖아. 끌적끌적 하잖아. 어. 어, 제대로 나가는 이제 방금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여자분들이 그게 가장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좀 어설픈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 의미가 없대. 어 아무 의미가 없고 이렇게 약실이랑 이런 거 장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약실하긴 하면 신에 대해서는 아 그치. 저런 식으로 변기하긴 하지 않아도 않을 뿐더러 그닥 멋있지도 않다. 근데 영화니까 그치? 군인의 영화나 군인의 영화니까. 시선이니까. 근데 이근대님 시선? 요즘 유튜브 보면은 저분 채널 몇 개입니까? 모르겠어. 이근대님 진짜 게스트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아니라 차라리 모터를 달고 달리고 있어. 와, 진짜 거의 다 나오시더라고. 한 명 보냈어. 진짜 대박이야. 자 다음 볼게요. 제목 남친 크기가 너무 작아서 현타했다는 여자. 남자친구의 크기가 맥 립스틱. 저도 괴담인 줄 알았어요. 맥 립스틱이면은 솔직히 한 요 정도? 진짜? 진짜 요 정도. 라이터? 어 라이터 정도. 맥 립스틱 여기 딱 있네. 딱 요 정도야. 요 정도. 이 정도. 자 스물 중반에 만났던 유난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동갑내기 남자친구였는데요. 자 근데 깠는데 맥 립스틱이에요. 그것도 커진 게요. 모양새도 어딘가 비슷합니다. 뭔 자신감인지 입을 해달라는데 옴뇸뇸 하면서 연타왔다. 어 미치아 가동 상대로. 아 요는 요 느낌이라고. 딱 저 정도라고. 아 근데 난 솔직히 저 정도 길이는 이제 좀 본 적도 없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30 아닙니까? 20 뭔가? 개소리야. 뭐 남미냐? 무슨 콩고냐 이 새끼야? 어? 이 새끼 아니, 이 새끼 아무 소리도 안 해? 아니 이거 어. 딱 커졌을 때 몇 cm 아니, 커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12cm 12, 13 정도야. 아 12, 13이요? 12, 13. 그리고 남자들은 크고 작은 거 솔직히 여러분들 얘기할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두루마리 휴지
딱 두루마리 휴지가 그거야. 두루마리 휴지 딱 통과하면은 그거 좀 그 정도면은 아 그럼 베스트야. 어, 그 정도면 괜찮아. 어 베스트다. 그 정도면 괜찮아. 근데 또 허세 부리는 분들 있어요. 옆에 있는 새끼 새끼 그게 들어가요? 이지라는 새끼. 내가 안 들어가자면 방송 접을게. 안 넘치면 방송 접을게. 아 진짜로? 아, 예. 어 휴지심으로 테스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어, 각선미, 각선미 움짤 모음인데 아~ 확실히 그 여자 그 여자분들 그 매력 포인트가 각선미, 각선미를 또 다리를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또 있어요. 그래 요즘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도 어. 그 다리 보험, 다리 보험 드시는 어. 분들도 엄청 많아. 여자는 그래도 각선미지, 맞지. 치마를 입잖아. 각선미 골반 둘 중에 한 명 딱 선택하라면. 각선미 골반? 둘 중에 하나. 골반. 골반. 지금 딱 이해됐다 사진. 어, 야, 진짜 확실히. 어. 근데 사실 나는 좀 엉덩이가 좀 이게 애프립이라 그래야 되나? 난 이제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 엉덩이가 조금 약간 펑퍼짐하게 크면은 뭔가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아, 약간 옆으로? 어, 약간 옆으로. 어. 어, 이분 솔직히 너무 이쁘시고 몸 너무 아름다우시긴 한데, 어. 어, 내가 엉덩이가 좀 약간 아~ 볼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 예, 누가 누구를 뭐 따지고 저기 하겠냐마는 예 그리고 저희 취향이니까 예 아우 너무 좋네요. 아 좋습니다. 이런 사진 다 어디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방 이게 운영자 자체가 어 색독이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 애들이 내 너무 가끔 너무 과 안 되겠다. 아 이게 못 보겠다. 어 너무 너무 많이 봐. 어 사람들이 이름 사람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이름 다른 것 이거 보고 뭐라 그래? 자 나는 돌돌이. 어 나도 돌돌이. 돌돌이. 돌돌이라고 많이 부르지. 이게 그래? 정확한 명칭이 테이프 클리너라고 한대요. 아, 나 처음 예. 들어봤어. 누가 이걸 돌돌이 찍찍이 동구리 빙빙 빙그리 도라이 도라이라고 한 새끼 누구야? 명칭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있으면 참 좋긴 좋아. 아, 자고 일어나 가지고 비 베개 한번 싹 해 줘야 돼. 이런 거. 어. 진짜 여자친구랑 같이 잠들고 일어나면 여자친구가 이거 한 번씩 해 줘야 돼요. 진짜. 그래서 자, 다음 거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고 좀 약간 좀 소름 돋더라. 손이 시체손 같다는 말을 여자를 들었다고 네이트 판에 들어왔는데 제 손이 그렇게 시체손 같나요? 어, 왜, 뭐야? 좀 소름 돋지 않아? 손 색깔 자체가 이렇게 타고나신 분들이 있대. 이게 약간 아... 좀 그런 거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멍든 거 같은데? 그거 뭐지? 이거 손 차가운 걸 뭐라 그러지? 수족냉증? 수족냉증이 어. 심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건 멍든 거 같잖아요. 약간 멍든 거 진짜 시체손 같지 않아? 아... 좀 소름 돋더라고. 근데 이게 핏줄이 진짜 잘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 너무 심하게 보인다. 이걸 보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청색증이라고 그랬대. 심장 쪽에 문제 있는 거 아닌지 병원 가서 한번 봐봐라. 무서워. 혐 안 붙이냐? 지금까지 본 살아있는 생물 중 손 중 제일 징그럽다고. 어. 예, 자 다음 한 쑥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약간 좀 논란이긴 한데 요즘 우리 어렸을 때 봤었던 그 디즈니 영화 중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서 네네. 그 봤었죠. 피터팬. 어, 피터팬도 맞아요. 있고 피노키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라이온킹도 있고 한데 어. 요즘 이게 좀 약간 논란이긴 한데 옛날 이제 실사화 디즈니에서 이제는 좀 실사화 시켜요. 영화로 라이온킹도 얼마 전에 실사화 나왔었고. 아, 맞죠. 그래가지고 보는데 약간 좀 이게 팅커벨이 매치가 좀 안 맞아. 왜냐면 아 저분으로 캐스팅된 거야? PC 논란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약간 조금 이제 이 흑인분이 축소 조금만 해달래요. 이분으로 축소 조금만 해드릴게요. 예, 이 흑인 이제 배우분이 이제 팅커벨 역할을 맡는다고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아 나의 추억을 망쳐놓지 말아라. 어 너네 지금 뭐 저 인종차별 하느냐 이러면서 웬디가 이제 말라요보비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저기 알죠? 그 레지던트 이블 영화에 나왔던 여주인공. 그게 바로 웬디예요. 그 저기 말라 밀라 요보비치인데 그 딸이에요. 그 따님이 웬디라는 이 옆에 계신 따님인데 그리고 그 다음 피터팬 역할로 나오는 이 친구 약간 인도식으로 생긴 근데 이분은 잘생겼어. 좀 잘생겼는데 그 주드로 영화 주드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위에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영화가 예전에는 이제 백인 너무 백인 위주로만 나온다 보니까 이게 좀 흑인도 좀 넣고 동양인도 조금 넣고 막 이래야 된다.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나오는 건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많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팅커벨이고 약간 좀 어린이들의 우상 아닙니까? 우상인데 그러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러니까 완전 진짜 너무 이쁜 누가 봐도 그런 사람 캐스팅 행기를 원한 것 같아. 어울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나도 생각이 들어. 솔직히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팅커벨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너무 달라지게 묘사가 돼버리면 일단 몰입이 깨져. 맞아. 우리 어렸을 때 동심이잖아. 이건 솔직히 뭐 인종차별이랑 전혀 관련 없는 이슈인데 아 이게 좀 약간 디즈니에서 요즘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다고 하더라고요. 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박지성 선수를 몰라요. 요즘 세대들이 이제 민주란 아이즈원의 민주라는 친구인데 박지성 보고 조승우 선배님 이러잖아. 아 근데 이거 모를 수는 모를 있는데 진짜. 근데 축구인들의 레전드지. 맞아. 선수, 이제는 박지성 선수가 약간 좀 잊혀져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격세지감을 좀 느끼네요. 그죠? 레전드지. 이거는 조금 이게 좀 알아야 되지 않아. 박지성 vs 손흥민. 다음. 아까 이거 질문했으면 대박 밀었다. 저 박지성이요. 박지성. 왜? 그래도 먼저 축구에 대해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출발못이지만 닦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길 닦는 거 상당히 좋아해요. 저번에 그 페이커 대 그 이영호 있을 때도 그 이영호 골랐었죠. 네. 아 역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때 그 임요한 씨 골랐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 요즘 진짜 말이야 폼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맞아. 이게 토트넘의 진짜 메인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손흥민 선수. 맞지. 말이 안 돼. 진짜 폼 자체가 동아시아계권 전체 진짜 1등이야. 약간 내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와 진짜 같이 동시간대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 이 영상을 그 레전드야. 이 영상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그 정도야? 진짜 레전드야. 진짜. 동시간대 살아서. 골 넣는 거 못 봤어? 야,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또 성장할지. 그래. 기대도 되고 진짜 동아시아권에 솔직히 그 스포츠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 날린 선수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리한 종목들 빼고는 난 진짜 그래 손흥민 진짜 대박이라고 느낍니다. 진짜 대단한 거야. 진짜 인정해야 돼.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간질하지 마시고 둘 다 대단한 선수죠. 당연히 이 와중에서도 이간질을 하네. 무간따리 무간따 이러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인터넷에 실제 있는 것까지 알려진 것. 연애 못해봤다. 25살 못소라다. 유머 섞인 것들 굉장히 많은데 아 이런 건 그냥 주접거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연애를 못해 오랫동안 못해본 사람들도 많아. 맞지? 나는 솔직히 그 생각이 나. 그리고 못쏠도 은근히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좀 죄송한데 내 주관이야. 20살 전까지 여자랑 어떤 시그널이 없었다. 나는 이건 좀 문제라 본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살 전에 약간 좀 연애 몇 번 해보셨어요? 나는 15살 때 첫 키스를 해봤어요. 15살 때? 난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약간 좀 20살 때까지 연애 못한 사람 엄청 많은데. 그지 약간 뭐 남고가 남중 남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지. 그래도 여자 알 수 있지 않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아 버디 감성으로. 약간 그지 버디 감성으로. 그 첫 키스 언제 봤어요? DM 같은 거 날려가지고 저는 19살 때. 좀 늦었네. 좀 너 많이 늦게 했어요 저는. 너 솔직히 서든한 여자 만났지? 아니 게임한 여자 맞지? 게임한 여자 만났어요. 첫 여자가 그분. 정말 안 했습니다. 첫 여자 아니에요. 정말 안 했어요. 자 남순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 아니 구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노래방에서. 중학교 노래방에서 키스를 했다고요? 네. 노래방에서? 네. 아 그 나이 때 도우미를 불렀어요? 새끼 양아치. 이 새끼 이상한 새끼네. 이 새끼 진짜 야, 확실히 길바닥 출신은 좀 달라. 맞지? 아 노래방에서 키스를? 도우미 어떻게 왜 이렇게 물어가세요? 코인 노래방에 도우미 부르셨잖아요. 아 친구 불렀어요. 친구 불렀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누르면 돼요? 네 탐방이요.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야 이거 빅매치다. 맥그리거 대 파키아오가 중동에서 이제 붙는다고. 아 난 파키아오 한 포. 파키아오. 아, 네. 파키아오 씨가 최근에 붙었던 사람이 누구지? 그것도 레전드 경기라고 막 했는데. 원래는 진짜 그 권투 선수 1등 누구였지? 이러면 이렇게 숄더 훅 쓰던 그 메이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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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메이웨더 씨가 이기지 않았나? 메이웨더가 이겼었어. 맞죠. 파키아오랑 메이웨더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건 좀 세간의 주목을 받던 이런 적이었는데 또 그때 사실 맥그리거 입을 털었어. 맥그리거가 약간 좀 스타일이 악동 스타일이야. 맞아. 약간 좀 어그로를 존나 잘 끌어. 어그로 존나 끌어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똑똑한 선수야. 근데 가끔씩은 너무 좀 과한 짓을 해가지고 좀 안티도 굉장히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맥그리거 선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솔직히 이거는 아 그래도 근본은 파케아오야. 파케아오 주먹 빠른 것 같지. 맞지. 존나 빨로. 아니 근데 그 필리핀 선수 맞죠?
필리핀에서 어. 진짜 그 아니 손흥민 이상이야. 그러니까 어. 이분이 경기를 하면은 형 차가 안 돌아다. 알아 알아. 난리가 난대. 맞아. 알아. 어. 그 정도 봤어. 어. 진짜 필리핀 내에서 Do you know 클럽의 로열 멤버. 맞아. 나 대통령급이라고 어. 알고 있어. 진짜. 그리고 맥그리거 씨는 요즘 좀 많이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졌지. 좀 어. 약간 좀 그지 폼이 좀 꺾이긴 했죠. 맞아 맞아. 예. 입만산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자 아무튼 아프리카에 좀 중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자 다음 응원이구나, 맞아. 그게. 그자. 자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 이근대님이 성형을 했었어? 이번에 왓썸맨티에 나왔고 이거는 남순씨한테 물어보는 게 정확한데 아 이렇게 딱 봤을 때 성형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눈은 해보이는데요. 눈? 만약에 성형을 눈은 좀 그래. 눈은 해보 눈은 하는 것 같아. 코는 안 자연 같고. 아 근데 진짜 남자답게 잘생겼어 맞지? 특히 선글라스가 되게 잘 어울려. 아 맞네. 성형하셨네. 오. 잘 되셨네 성형이. 예전 이근 대위님이셨구나. 아 눈꺼 했구나. 근데 뭐 해가지고 뭐. 근데 이 얼굴도 좀 좀 푸근해. 푸근한 느낌도 있고 인상이 원래 좋으셨네. 인상이 원래 좋으셨고 엄청 엘리트야 너네. 그지 그지. 진짜 미국에서 딱 가가지고 네이비실 교육도 받고 진짜 대단한 인재라고 합니다.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눈 잘 됐다. 잘 된 거야? 거의 원빈 눈이네. 눈 저렇게 흡수하기 힘든데 저는. 자 그리고 요즘 약간 여자분들 사이에서 조금 약간 이슈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에코백 네네. 아시죠? 에코백 매는 남자들에 대한 이미지 이게 약간 에코백이 뭐지? 이게 그 에코백 있잖아. 몰라? 몰라. 이거 좀 이렇게 드는 가방 있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뭔지 알겠어. 여친의 에코백 피드백. 여자친구 앞에서 에코백을 맸는데 진짜 싫다고 게이 같다고 사면 안 다닐 거라고 으름장을 났었다고. 제 여자친구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여사친 3명한테 말하니까 3명 다 게이 싫다. 인정해버리는데 에코백이 약간 게이의 상징, 게이의 상징물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렸다 이 말이지. 에코백 파지법 나름인 것 같다. 에코백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어깨에 매느냐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그냥 매는 그냥 드느냐 그냥 들고 다니면 여사친 알 에코백 플러스 커피 들고 있으면 발로 차버릴 거야. 이 느낌이야. 이 느낌이야. 이거 누르면 돼. 캔바 위에 이거 위에 오케이. 이거 오케이. 약간 이 느낌이지. 맞지, 이러고 지금 저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이러고 있고 아니, 있잖아. 나는 존나 싫을 것 같아. 남자. 근데 막상 차은우가 들고 있다. 와 그럼 또 틀리지 느낌. 그것도 맞지. 왔고 차이긴 한데. 그지. GD가 들고 있으면 약간 그것도 막 패션 느낌. 씨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그렇다. 왜냐면 개완얼이야. 개의 완성은 얼굴이야. 어쩔 수 없어. 인생의 완성은 얼굴이야. 여러분 그리고 방완얼이야. 방송의 완성도 얼굴이야. 맞죠. 씨발 진짜. 아 그리고 에코백도 에코백인데 요즘 이렇게 되는 거 뭐라 그러죠? 이거 수금할 때 약간 좀 일수 가방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아. 일수 맞아. 옆에다 이렇게 쌔 차고 다니는 거. 그 느낌도 좀 있죠. 그것도 사람 나름이야. 근데 여자들이 엄청 공감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조금 그런 게 있네요. 게이백이로 검색을 해도 이렇게 에코백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좀 그러네. 근데 이게 좀 성소수자 이 그 모이는 여기에서도 많이 이렇게 에코백들을 많이 메고 계시네요. 근데 이런 거 딱 보면 상대적인 거 아닐까? 여자가 많이 하는 거 남자가 싫어하고 남자가 많이 하는 거 여자가 하면 또 싫어하고 상대적인 것 같아 그냥. 맞아.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상징이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사실 나도 좀 그런 여자들이 약간 쇼컷했잖아. 약간 좀 사상 의심이 돼. 뭔지 알지? 약간 쇼컷을 했는데 약간 투블럭을 쳤어. 여자가 자리아 머리를 자리아 머리 했어. 약간 한다. 오버워치 자리아 머리 알지? 그 머리. 완전한 쇼컷. 그래. 자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 중복이 좀 올라왔네요. 현대인들의 식습관. 호르몬 덩어리 고기, 발암물질 들어간 음식, 머리카락 들어간 음식 하면은 이렇게 맞아. 진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없어. 그래놓고는 이제 머리카락이 좀 들어갔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맞아. 오히려 좀 몸 건강한 한식을 많이 드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그러면은 식당 들어갔는데 머리카락이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근데 원래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그 식당은 안 가고 말거든요. 그게 솔직히 맞다고 봐. 다음번에 안 간단 말이야. 왜냐면 말고. 식당 대부분 그 주인분들의 마인드가 그거야. 딱 들어갔어. 저기 주인 저 한번 와주실래 사장님 여기 머리카락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네요. 비닐로 같은 거라든지. 근데 얘기하잖아 사장님이 하는 말. 들어가. 진짜 10점 팔고 그래. 그게 왜 들어갔지? 이러면서 약간 어리버릴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쩌라고? 당장 진짜 된 마인드는 여러분들 딱 아유 죄송합니다.
아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90도 인사 딱 하고 그런 가게가 진짜야. 마치 서비스. 맞아. 나 상황에 따라 틀려. 만약에 좀 어르신들이 하시는 식당이다. 그냥 넘기고. 넘기고. 어 조금 이렇게 좀 셰프 그렇다. 약간 그런 쪽이. 젊으신 분이다. 어. 한마디 하고 좀 약간 등치 있으신 분한다. 그럼 넘어가고. 내가 이번에 아름이랑 같이 한식 그 저기 그 갔었단 말이야. 맛집을 갔었는데 진짜 비닐로가 나왔어. 된장국에서. 아 그냥 넘어가자. 나 어차피 한 번 오고 안 올 것이라서. 근데 아름이가 진짜 저기요 하고 다 부르는 거야. 아름이가 은기 또 성격이 또 있어요. 아, 또 있어. 그래가지고 나 오라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막 이 아줌마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대여섯 명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진짜로? 와 이 마인드 됐네. 여기 가게 마인드 됐네. 그래놓고 또 주방에서 엄청 혼나시더라고. 아우 내가 다 민망할 정도로.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주차권 5,000원 할인해 주시더라고. 근데 어. 내가 이 형 잘하는데 이거 형 얘기 같은데? 아니 아니야 난 절대 얘기 안 해. 어, 형 개진상이잖아. 어. 아니 아니야. 이거 솔직히 비닐로 같은 정도야. 근데 나오는 건 야, 말해야 되는 게 맞긴 해. 맞지 맞지. 야 솔직히 나는, 진짜 나는 레전드가 뭔지 아냐? 솔직히 레전드 뭔지 알아? 뭐 어떤 거야? 보여줄게. 순대국밥 집에 갔는데 고기 부위가 눈썹이 나서 씨발 이거 솔직히 트라우마 생겨. 이거는 뭐라 해야지. 이거는 뭐라 해야지. 눈썹? 이거 레전드야. 아, 이거는 뭐라 해야지. 사람 눈썹이 붙은 돼지국밥이라고 세외 3,000원 인육이라고 그러고 막 잘못 이제 퍼지기도 했었고 네 명이서 갔는데 전액 환불을 받았대. 사장님한테 죄송하다 말만 8번 들었는데 이 이후로는 그 순대국밥집을 못 간다고. 아. 트라우마 생길만 하잖아 솔직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돼지 눈썹이거든. 진짜 이게 진짜 트라우마야. 아. 머리카락 이런 건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처음부터 먹던 게 아니라 먹다 보니까 나오면은 그치. 좀 트라우마 생길만 하지. 그치 그치. 돼지국밥 저거 눈썹은 진짜 아 근데 저거 딱 보면 뭔 기분일까? 거의 다 거의 다 먹었어. 구역질 나지 씨발. 거의 다 먹은데 존나 구역질 나지.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럽 가는데 옷 괜찮나요? 이런 씨발. 아, 이런 건 은하철도 99 메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문직이었잖아. 그냥 곤봉을 대놨어. 오지 말라고. 꾸꾸시야. 예, 서울 코스프레 아, 막 이런 데 나가야 될 것 같아. 뭐 할로윈 날도 아니고 왜 저래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쭉방값 아 이건 좀 넘깁시다. 어차피 역초 사이트 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멧돼지를 헬기로 사냥이 허용된 이유대. 이게 좀 잔인해 보이고 동물협회 쪽에서는 이걸 아직도 막고 있긴 하지만 멧돼지가 이만해요. 와, 존나 크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농작물을 해치는 수위가 장난이 아닌 거야. 이거 진짜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농장 주인분들이 엄청 고생을 하니까 이게 지금 헬기로 이제 사람들이 아, 인간들 너무 잔인하다 어쩐다 하는데 막상 잡아서 인증하면 이 정도입니다. 대박이지. 우와. 예전에 장동민 씨가 또 그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자기가 군대 있을 때 이따만한 진짜 마티즈만한 그런 멧돼지를 봤다 그러는데 진짜 팩트야. 리얼이야. 존나 커. 그리고 옛날 군대 막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새도 존나 커. 그래 진짜 이거 새가 정말. 존나 커. 이거 잡아줘야 됩니다. 저렇게 잡아놔서 그러지 만약에 사람과 만났어. 그리고 가만히 난리나지.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도 약간 좀 사냥이 허용되는 동물이 있잖아. 그런 거는 잡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건 볼까요? 자살할까? 뭐 이렇게 욕은 좀 심했다. 욕 먹을 만하다. 이렇게 굉장히 욕을 많이 하는데요. 삼수생인데 책 사라고 받은 돈으로 메이플 현질했는데 걸림. 아, 이거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있고요. 자, 많이 공감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요? 게임에 현질을 할 수를 있다 없다. 그냥 1,000만 원 이상. 근데 난 솔직하게 사정상... 난 1,000만 원 이상. 아, 그게 취미로 게임에 돈을 투자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기 자기가 쓰는데. 뭐 개인의 취미 생활이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사이버상에서 있는 그 진짜 그 코드 값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맞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그냥 그래픽이나 뭐 그 내가 사이버상에서 조금 세진다는 이유로 거기다가 막 몇백 솔직히 창현형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조금 그래 보기가. 정상적인 사람은 약간 그 그렇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그런 모바일 게임 현질 또 RPG 게임 이런 거 하는 분들 보면은 약간 조금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예, 차라리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차 한 대 값은 그냥 진짜 기본적이야. 그 정도야. 그러니까 예. 나는 약간 그런 마인드야. 진짜 조금 세지는 건 괜찮아. 근데 나는 여기에 1등을 먹어야겠다. 빡 투자하잖아. 그지, 그 중독이야. 중독. 그거 하자. 근데 무조건 능력이 되시면 한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RPG 안 빠져봐서. 그래. 야 잠깐만. 근데 우리 데미지 솔직히 1 올리려고 실전부터 못 하고 앉아. 아니 그 데미지 1이 엄청 커. 별풍선은. 야 그럼 별풍선은.
별풍선은 별풍선 쏘는 돈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지 맞지. 여기 시청자 말도 또 그렇지. 그것도 맞지. 근데 여러분들 별풍선은 어찌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받는 만큼 베푼다 라는 것은 방송으로 보답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밥그릇은 해치지 말아주세요. 아니 게임도 마찬가지야. 게임도 세줘야지 보는 맛이 있어. 그것도 맞지. 어. 투자지 투자. 어. 아니 그러니까 게임 BJ는 사, 내가 맞지, 게임 맞지. BJ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 취미로 하는 사람. 일반인. 취미를. 취미로 1,000만 원. 그러니까 자기 그거 난 1,000만 원은 주고도 안 할 것 같아. 이게 정답인 것 같아. 능력이 자기, 자기 능력이야.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 뭐가 있어? 0,000년나 10번가. 야 이 돼지 새끼야.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세상만이 개논리야. 아 솔직히 난 1,000만 원 있으면 솔직히 이제 앞으로 나올 그래픽 카드 3090 야무지게 지르고 컴퓨터 한 대 딱 야무지게 맞춘 다음에 남은 돈으로도 방송 장비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면 되잖아. 근데 형 RPG 많이 안 해봤지? RPG 안 해봤으면 이제 말해. 안 해봤어. 난 많이 해보긴 했는데 이게 지를까 말까 고민되는 순간에서도 10만 원 이상 질러본 적은 없어 사실은. 여기 하면서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보통 일반인들이 그렇지 않나? 자 아무튼 자 어서 오고 자 봉박이 형님들 어서 오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들. 자 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마실 것 좀 주세요. 입이 좀 단내가 나네요. 말 너무 많이 가지고.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 그냥 뭐 물 같은 거 주세요. 이제 물 옥수수.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차 보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즘 근데 진짜 이 프로그램 영향인지 아프리카에서도 아침 되니까 낚시꾼 BJ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 근데요 지금 한국의 지금 취미 1위가 낚시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아. 진짜 낚시 요즘 낚시 대세가 되고 낚시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어. 1위라니까요. 그래서 아침 시간대 되니까 그 낚시하시는 BJ 분들이 하나둘 다 같이 나와가지고 한 줄이 다 낚시를 하고 있다라니까. 그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낚시하시는 낚시 방송 보시는 팬분들이 1위 아니에요? 1위 아닌가? 나 이거는 1위인 걸라. 이 새끼도 거의 뭐 생각 그 새끼도 지 생각대로 씨부리네. 무슨 골프? 아 게임은 빼고 애들아 게임은 다 하지. 아 근데 진짜 낚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큰 손이 존나 많대. 아 맞지.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낚시 방송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네, 연령대가 있으면 무조건 큰 손이. 계속 낚시 방송 약간 호불호긴 해. 호불호긴 해.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분위기 괜찮나요?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아 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게 잠깐만 아까 어디까지 본 거야? 그거 낚시. 낚시까지. 낚시가 여기 제목이 뭐였어? 방금 들어갔던 게? 아 그냥 넘어가고 네, 여기 안에서 김세 이거 맞네. 네, 이거 맞네. 일단. 자 김세론 7,900만 원짜리 에어팟. 와 7,900만 원? 에어팟인데 금으로 돼 있는 거야. 나 이런 건 이해가 안 돼. 아 근데 이것도 이거는 이해 안 돼. 돈이 넘쳐나면은 아니 넘쳐나도 7,900만 원짜리 에어팟 산다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저기로 가. 중동 쪽으로. 그 사우디 쪽이잖아. 약간 이거지. 이건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이거 자랑거리다 또. 근데 이게 좀 간지가 나긴 해. 간지가 나기는 하는데 나는 솔직히 삼성 핸드폰 이번에 그 폴더블 나올 그 폴더블 폰 나올 때 톰 브라운이랑 또 같이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원래 한 200몇십만 원 정도였는데 300만 선이었는데 지금 막 500만 원 막 진짜 엄청나게 올랐대. 톰 브라운이라는 그 값어치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저희 같이 돈 많이 버는 BJ들 입장에서도 그 생각은 들어요. 약간 허영심이다. 솔직히 우리 셋 다 공감하잖아. 몰라 내가 돈이 한 100억, 200억 막 그 막 300억 자산 가면은 가진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 그 정도 나 이 정도가 사치 부리고 살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간지라고. 난 이게 간지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나 이거 샀어 이러면서 딱 뽑으면 이게 간지나 보여? 아니 이게 들고 다니면 이게 많이 끼잖아. 그럼 사람들이 와 저거 그거 아니야 하면서 욕은 하더라도 부러워하긴 하지. 세상 부러워하긴 하지. 나 차 쪽에 이런 거는 존나 부러운데 이거는 에어팟을 7,900만 원은 에어팟을 이렇게 자기 만족 심하긴 하다. 아 난 돈이 많아야 돼. 엄청 많아야지 저지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하나 한 짝 잊어버리면 진짜 씨발 기분 X같을 텐데 맞지? 아 그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도둑 구찬. 야 진짜 이 깻잎 이거는 솔직히 호불호 거의 없지 않아? 거의 없지. 깻잎은 존나 배고파. 우리 진짜 존나 배고파가지고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깻잎 엄마가 해놓은 깻잎 장아찌 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깻잎 무침. 그냥 흰밥에다 딱 싸가지고 먹으면 진짜 개꿀맛 인정? 개꿀맛. 이게 진짜지. 깻잎이랑 아 나오네 햄. 아 스팸은 햄도 진짜 사랑이야. 호불호 갈리는 게 형 그거 알아? 아, 이거 이 스팸 햄이랑 동그라땡. 동그라땡. 이거 동그라땡 분홍색깔. 맞아. 그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싶어. 나 형 나 동그랑땡 좋아해. 약간 옛날 감성 옛날 맛이 나. 옛날 맛. 근데 햄은 솔직히 스팸 미만 잡이야. 맞지. 이거는 진짜
또 계란에다가 이렇게 만든 밥 그리고 불고기. 어 이거는 군대 가서 먹는 건데 비빔소스 조기 조기 아, 어 조기 아 군대 저거 없어 약간 지금 호불호 바뀌는 호불호 있는 거야 어. 군대 이거 있어 해물 맞다시 아 형 이게 있어 요즘 난 있었어 아 진짜 나 이등병 때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서 해물 비빔소스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있어 아 송대 군대 갔다 왔구나 아 형 최전방 갔다 왔지 아 진짜로 아 이제 갔다 왔지 이제 야 이거는 진짜 정말 호불호 안 갈려 이건 김치에다 딱 싸가지고 먹으면 정말 야무집니다 자 그리고 순대국밥이랑 어, 라면 어, 밥도둑 구찬이라 그러는데 인정이고요 자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살에서 44살까지 연애하는 비율이라 그러는데 자, 이건, 나 이거 봤어 이건 뭐야 이거 이게 뭐 이게 내가 막 나 20살 뭐 21살 막 우결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너 막 은규 소리 듣고 네가 나이 많이 먹었는데 은규 근데 아니야 이게 통계 보니까 내 나이대 그 많이 이렇게 선호한대 그 나이대를 아 나이대를 어. 형 나이 때도 뭐 20대 초반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 있더라고. 근데 거의 다 20대 초중반을 원하지 않나? 후반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 남자 능력 따라 얘기네 솔직히. 아, 그래? 남자 능력 따라 얘기네. 근데 우리 셋 다 공감. 솔직히 이거는 우리 셋 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어. 우리가 결혼을 언제 하건 어린 여자가 좋죠. 그 맞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오 남순이 오 아, 오랜만에 맞죠. 척척 안 하네. 예, 오 맞는, 시원시원하네. 오케이 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근데 너무 어려서 대갈통 빈 건 싫다. 아 그런 거는 좀 아 그지 그지 그지. 그리고 대화를 했는데 약간 좀 대화 안 돼. 대화를 했는데 어린 티가 확 나. 대화 안 돼. 그런 건 세대 차이지 뭐. 버섯 이름인데 뽕알버섯이라고. 어, 좀 탐스럽게 야, 생긴. 야, 이름 개 잘 지었다. 야, 좀 족국 거 아니야? 이거 족국 건데? 봉알버섯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야, 신기한 거 많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보가 조두순이 좀 있으면 출소하지 않습니까? 와 이거는 조두순 집 주변에 CCTV 71대 추가 설치한다고 시민분들이 지금 안산 시민분들이 지금 난리야 난리. 시장님한테 조두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 동네 오면은 동네 온다는 소문만 들려도 그 집값 떨어진다 그러고 진짜 약간 좀 그런 좀 공포에 떤다 그래야 되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71개 정도의 그 CCTV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세금 아끼는 것보다 저기다 쓰는 게 어딥니까? 세금이 살살 녹네요, 근데. 녹아도 예. 저 진짜 저거는 말려야 돼, 진짜 어떻게든. 근데 이 새끼 좀 어디 좀 섬 같은 데로 보내버리면 안 되나? 근데 CCTV 설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봤는데. CCTV 아 근데 진짜 얘 그거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트루먼 쇼처럼 CCTV에 찍히기만 해도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최대한 예 안전한 그 안산 시민분들의 그 기원을 바라겠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치킨 순위 역시 1위는 교동의 그렇죠. 1위 교동의 1위야 교촌 치킨. 그렇죠. 치킨 어디 제일 많이 시켜 먹어요? 저는 일단 저는 치킨 플러스에 시구맵닭 많이 시켜 먹고요. 네. 아 홍보 들어왔구나. 참 잘 많이 먹고요. 네. 교촌은 뭐 쳐다도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만. 자 DC 인사이드에 치킨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치킨 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 DC 인사이드 그 치킨 갤러리 갤러들 사이에서 최고의 부동의 1위는 역시 BBQ라고 합니다. 아 BBQ. 황금 올리브. 아니야 황금 BBQ는 진짜 냄새가 황금. BBQ, 냄새가. BBQ 그 눈꽃 그거 아닌가? 눈꽃은 황금 올리브지. 황금. 눈꽃도 엄청 많이 시켜 먹던데. 그 눈꽃도 많이 시켜 먹긴 BBQ가 진짜 여러분들 후라이드는 진짜 이거 근본입니다. BBQ가 진짜 근본이긴 해. 황금 올리브 냄새가 일단 좀 고급지고. 맞지. 존나 맛있긴 해. 튀김 옷도 좀 뭔가 달라. BBQ가 솔직히 좀 비싸긴 한데 맛있긴 해요. 그래서 짜증나요. 씨발 가격 올릴 때마다. 요즘 22,000원이야. 시키면 21,000원에서 올리브 이제 황금 올리브만 시켜도. 자 그리고 BHC 굽네 네네 처갓집 호식이 두 마리 이렇게 있네요. 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후라이드 참 잘하는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진짜 맛있는데 후라이드 참. 하 형님이 하시는 거지. 모델로 계시고. 요즘 맛있어, 많이 뜨긴 뜨더라고. 오케이. 자 범인 연기와 경찰 연기의 차이점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지금 양세형 씨거든요. 예, 자 여기서 마동석 씨가 나왔는데 자 도둑 연기, 범인 연기. 자 경찰 연기.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묘하게 설득력 있어. 맞지? 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드웨인 존슨이야. 한국의 드웨인 존슨. 진짜 덩치도 있고 좀 있으면 이제 마블에서 영화 그러니까. 같은 거. 진짜 마동석 씨가 진짜 대단한 게 은근히 또 마블 들어간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마블에 들어간 게 그 이터널즈에 들어갔다 근데 약간 좀 게이 캐릭터라 게이 캐릭터래요. 아, 예, 네, 그 성향 그 성향이 게이 그 게이라고 하긴 하는데 은근히 영어도 잘하고 예. 진짜 마동석이 저렇게 근육을 안 키웠다면 지금 마동석 없을 거야, 그죠? 맞아. 사람은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캐릭터 맞아. 잡히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미국인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봤었죠? 좀 어디였냐? 여기요. 자, 실수로 탄생하게 된 음식들. 자, 대패 삼겹살. 왜, 이거 존나 맛있는데? 대패 삼겹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백종원 씨입니다. 백종원 씨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 2013년인데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 캠프에 출연해가지고 대패 삼겹살을 자신이 개발했다고 말을 했다. 과거에 고기를 직접 썰기 위해서 기계를 사러 갔는데 실수로 잘못된 햄을 써는 기계를 산 거야. 이게 얇게 점여지는 그거. 그래가지고 얇게 썰어진 삼겹살을 본 사람이 이게 무슨 삼겹살이에요? 꼭 대패밥 같네? 그래가지고 그 이게 나무 대패 그 느낌이라고 톱밥 느낌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패 삼겹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나오고 나서 진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참 백종원 씨 대단합니다. 자, 이 와플 좋아하시죠? 와플 예, 좋지. 와플 맛있죠. 어릴 때 많이 먹었지. 맞아. 70년대 영국의 한 식당 요리사가 팬케이크를 굽다가 실수로 겉면에다가 홈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그 순간에 시럽의 버터가 옆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담아서 먹는 게 유래가 됐다. 라고 합니다. 먹고 싶다. 크림에다가 싹 해가지고. 쫄면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제면 공장에서 직원이 면을 뽑아내는데 사출기 구멍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만들어졌다고. 냉면이 들어가는 면발보다 훨씬 굵은 면발이 나와버려가지고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공장 측에서 이 면을 어떤 근처 분식집에다 갖다 줬대. 근데 여기서 고추장 양념을 해가지고 사장님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막 비벼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팔던 게 그게 쫄면의 유래. 신기하다 이거. 쫄면 기가 막히지. 쫄면 기가 막히지. 이런 실수는 또 그 개발이 그지. 새로운 또 시도가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더 박수 쳐줄만 하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슬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유퀴즈 게스트구나. 페이커 나오는구나. 야, 유퀴즈 언더블러. 좀 보다가 살짝. 근데 페이커 씨는 은근히 공중파 많이 나갔어. 이미지가 워낙 좋아. 나가도 괜찮지. 페이커도 그리고, 진짜 어찌 보면 그 두유노 클럽의 진짜 로열 멤버 중에 한 명이야. 군기선양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거 잠깐 바꿔주세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이커 씨 나오잖아요. 잘못 다루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질타 맞아요. 맞아. 네티즌한테 옛날처럼 이렇게 익명 씨처럼 됐다 그럼 난리 나요. 요즘 세대는 진짜로. 방탄소년단 뭐 말 한 번 잘못해도 난리나. 요즘에는 어디 회사 입사하려면 방탄소년단 멤버 이름 다 알아야 된대. 너무 오반가? 팬덤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국위선양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요즘은 그런 그렇지. 말도 있더라. 진짜. 약간 민감할 수 있겠는데 방탄소년단 정도의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군대 면제 시켜줘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걸로 말했죠.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왜 항상 스포츠 선수가 그 국위선양은 꼭 스포츠 선수만 하느냐. BTS 같은 정도의 클래스라면은 솔직히 군대 빼줘도 인정 아니냐. 외화를 얼마나 벌어오는데 약간 이런 주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전 세계 4위인가 5위인가 막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로 알고 빅뱅 4위고 근데 나는 저 정도면은 면제 시켜줘도 된다. 외화벌이를 해주면 우리나라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건데 방탄소년단 군대 안 가고 가고는 나한테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나라에 진짜 도움을 많이 주면은 면제해줘도 된다.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게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저 군대 갔다 온 사람인데 근데 저 정도면 외화벌이를 해오면은 진짜 대박. 아니 외화벌이를 저 정도로 해오면은 그지 그지. 아 그냥 왜냐면 이게 있어. 사람 심리상 이거야. 나도 족 같았는데 너도 약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너도 경험을 해야지. 그런 걸 떠나서 그 정도 외화버리면은 나는 면제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맞아. 솔직히 나도 공감하긴 해. BTS 정도의 클래스라면은. 근데 이게 나중에 분명히 BTS 멤버들 중에 군대 가야 될 때가 된다면은 이게 좀 약간 화두로 올라가고 올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자, 아무튼 뭐 저희는 괜찮지 않을까? BTS 정도라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보도록 할게요. 기준은 뭐 나라에서 정하겠죠 뭐. 그지. 자, 이거 하나 있네요. 예, 유튜버 성명준 오늘 법적으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자, 남순 씨 한마디 하시고요. 친분 있지 않습니까? 야 커피 줘. 야 커피 줘.
아,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자, 아무튼 30-40대 동호회 특. 이제 어떤 그런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산악 동호회, 여러 가지 동호회들 있잖아요. 30-40대 되면은 이제 그 솔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동호회 활동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공장 3교대, 폼파리 보험 설계사, 약품 도매 영업, 그 여자 한 명한테 간호조무사인데 여왕벌이야. 이 남자들 틈에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여왕벌이 좋아하는 사람은 존잘 훈훈남. 결국은 얼굴이다. 맞지. 그렇습니다. 자, 와 이쁘다 누구냐? 자,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탈모인 연애하는 법. 소개팅녀에게 남자가 대머리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개팅을 이어갔다가 남자랑 여자가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적당히 눈치를 보다가 남자가 이렇게 모자를 벗어버린 거야. 대머리가 나오니까 여자가 살짝 놀라면서 당황합니다. 놀라지. 여자에게 사실대로 저 사실 좀 머리 좀 탈모가 좀 와가지고요. 예, 사실 좀 대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야. 근데 이렇게 당당히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기 개성을 나타내려고 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탈모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당황을 했대요. 하지만 소개남이 워낙 인싸였고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갔다. 장난도 치고 하자 분위기가 가품도 안 되고 오히려 재밌어졌다고. 그래서 여자가 이걸 오히려 매력으로 본 거야. 당당하고 멋있어 보인다. 멋있으니까. 숨기지 않고 드러내니 당당하고 좋아 보였다고 하는 소개녀. 괜찮으시더라고요. 성격 같은 것도 너무 잘 맞고 한번 만져봐도 돼요? 하면서 이렇게 호감을 보셨다고. 소개팅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탈모남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방송 아닌가요? 아 맞아, 이것도 난 저기 방송이니까 맞아. 그런 거 같아. 방송은 항상 내가 말했지만은 리얼은 없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리얼은 없기 때문에. 저희 비글즈 멤버들 중에서 가장 좀 탈모에 근접한 게 사실 저기 때문에 전 저런 성공 사례를 보면 굉장히 조금 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머리 그리고 뚱남 그리고 뭐 어조비 멸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심일 수도 있고 무슨 의심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좀 빨리 탈모 치료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처음부터 대머리라고 딱 말을 하고 갔으면은 그건 되게 너 나가서 이렇게 딱 했으니까. 웨튼 어깨. 이거 패스. 아 이분 웨툰 그 제 페북에서 이 짤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이거 뭔지 알죠? 이런 짤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봤어. 페북에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 이름이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약간 좀 기만한 건데 어머머 저거 봐. 내가 짤툰, 이게 짤툰이라는 그 웹툰인데 짤툰 작가 이렇게 생겼다. 네네. 그래. 저기 지남친 지나간다. 이 쌍년아 뭐라고? 이러면서 죽을래 쌍년아 개소리 좀 그만해. 그래 놓고 전국의 여친 보유 132명 보유. 이래 놓고 약간 좀 기만을 했어요. 주접을 떨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짤툰 작가가 이렇게 생겼다고. 누나가 생겼는데. 야, 진짜 그래 가지고 이제 좀 약간 배신을 당했다. 아니네. 김한자네. 김한자. 아니 그리고 그 웹 그 뭐죠 여러분들? 화요일 웹툰, 화요일 웹툰인데 그 여성 작가분 엄청 이쁘신데. 아 그분 작가분들 이쁜 사람 그 고양이 웹툰 그리시는 분. 여자 작가분 중에 여신강님. 여신강님 맞아. 여신강님. 그 웹툰 그 작가님 대박 났잖아. 진짜 이쁘시다. 얼음이 죽으면 다이빙. 어우 박보영. 저는 박보영이니까 참을게요. 박보영이니까 참는다. 저는 못 참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박보영 씨가 그렇게 이쁜지 잘 모르겠더라고. 저 개인적으로. 박보영 매력이지. 박보영 씨 아니야. 박보영 씨 존나 이쁘지. 박보영 나온 드라마 보면 그 말 못해. 진짜 존나 이뻐 박보영 씨. 뭐야 왜 꺼졌어요? 그냥 끈 거 같아. 형이 마우스로 그 클릭.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나요 여러분들? 어차피 근데 새벽이라 뭐 할 거 아니 아니 사. 괜찮습니다. 뭐래도 저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뭐로 가운데 마우스를 눌렀는데 이게 인터넷 꺼지는 버튼이었어. 이거 어차피 시간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